히스기야왕이 아주 위기 가운데서 기도 응답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의 대군이 침략해 온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전 지역이 성이 다 함락됐고 수도 예루살렘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전등화 죽기 일분 직전이죠. 그 당시 그 아수르란 대군은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력을 잡은데 그 전에 아수르가 세계를 통치한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 같으면 제일 강대국이에요. 제일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완전히 다 삼켜 먹었고, 이제 완전히 수도 하나만 뺑 둘러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성이 함락된 것은 시간 문제예요. 1년 정도만 딱 포위해버리면 먹을 것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논밭은 어디냐면 성 밖에 있거든요. 농사 못 들어가죠. 딱 포위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뭐 어떤 방법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죽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고생하고, 기도 응답도 잘안 되고,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뭐, 가정적인 문제도 오고. 근데 오늘 그런 문제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는 지금 성이 함락되면 다 죽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냐 죽냐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히스기야나 다윗도 말이 그런 위기가 많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좀 평안하니 놔두시지 위기 가운데서 죽게 된 고비 가운데서 교회 같으면 개척을 해갖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냐 해야 되느냐 막 그런 상황 쉽게 표현하면 그런 문제니까 여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죽이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함 눌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가 안 들어준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때 다윗이나 히스기야 모세 이런 사람 얼마나 신앙의 영웅인데 부럽기도 하고 근데 저들에게도 다 이런 것은 있었더란 거예요. 놀라운 것은 고난과 위기가 큰 만큼 그걸 이겼을 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항복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사단과 싸우는 거죠. 그런 이 상황에 있었을 때 히스기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이제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 없고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함락되면 이사야도 죽는데 하나님 이사야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었다는 것이 이세계 사는 길이고 그 이사야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성을 지킨다. 그것이 이제 33절부터 30장 3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부를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34절 계속 시작.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의 왕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군화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 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형편사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셔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중원부원,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습관적으로 그냥 그런 기도지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응답하신다. 오늘 히스기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이사야를 통해 응답이 오고 천사가 나타났고 그냥 18만 5천 명 자고 있는 게 다 성장해요. 다 하나님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깨끗이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이니까 사실 믿지 인간적으로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2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다 그냥 아침에 성장이 된다? 하나님 모시라면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 하시면 간단해요.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다 물어볼게. 하나님, 아 이게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죽게 생기고 벌벌 떨고 이게 큰일 날 일은 이 위기를 꼭 희생해야 우리에게 꼭 거쳐야 됩니까? 아니 좀 편하게 쉽게 뚝딱 좀 이루시지 뱅뱅 돌리고 금방 응답 올 듯 덜 듯 안 오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요. 아니 사랑하면 좀 빨리 돈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지. 여러분이 기도의 영역과 기도로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잘 되면 기도 없이 잘 된 것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얼마인가 뭐 넘어져요. 교만하게 돼 있고 까불게 돼 있고 자기 자랑하게 돼 있고 영광 안 돌립니다.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작업하고 변화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들어내. 이때 한계 상황에서 꼭 손들어 항복해야 돼. 주여. 이걸 빨리 항복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 나 좀 살려주세요. 자, 이 능력 있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주 비밀한데 보내주고 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만나주세요. 만나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육성 죄성이 빠져나가고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제일 큰 복이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소가 되고 인본주의가 뭐인가 안 만나서 하나님 정말 못 만나니까 분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실 지금도 우리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내가 아는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똑똑한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서 하나님 일묻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만 바라보는 너 때문에 내가 성령이 이룰 수 없대요.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실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을 주는가? 고난의 이유는 깨뜨리려고 항복기를 만들려고 네 지식, 지혜, 재능을 내려놓으려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애굽의 모든 학문에 출중하고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네 신을 벗어라. 그래서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근데 여호수아 똑같이 이 여호수아 6장 5장 바로 앞에 여리고성 앞에 5장에 바로 똑같이 네 신을 벗어라.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거든요. 오늘 고난주 이유가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주권 양도라고.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빨리 내려놔야 되고 이용기 목사 저기 내려놓으라고 표현했는데 그거에 맡기고 의지하고 내가 줄 거야 주님이 일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한계를 뛰어넘자. 한계를 뛰어넘자. 고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뚝 떨어지는 말. 너무 아쉬워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거든요. 90도 올라가고 내려보면 안 돼요. 그 마지막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뭘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더 애써갖고 어떻게 해보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하는가?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다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그게 믿음이고 기도더라고. 믿음. 믿음과 기도가 같아요. 믿은 만큼 믿으니까 기도하고 기도와 믿음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내가 중학교에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주님 일하시게 해야 돼. 자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금시고 철회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인데 만나기 위해서 깨어져야 만나니까 분열돼야 되니까 항복해야 되니까 야곱이 자기 인간의 한계 노력 그걸 뛰어넘는 것이 뭘까 환도뼈를 의결시켰거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걸 내려놓게 만들고 도망가라고 하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막 하나님 의지하고 막 내게 축복 왔어서 내게 축복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누구한테 도움 빌리러 가야 되겠고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머리가 계속 굴르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아직도 안 돼. 안 돼요. 그거 빨리 내려놓고 내려놓고 죽어. 그럼 뭘 어떻게 죽어요? 만나.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밖에 없어. 네가 100% 나만 의지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는 거야. 너 아직도 이 성깔이, 성질이 머리가 있다는 거야. 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야. 너 아직도 네 자랑하고 싶고 네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못했는데 사실은 정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자 로마서는 너희 속에 죄인이라 근데 내가 항상 있어요. 저도 날마다 그거 비웅이라고 이랬어요. 네가 잘 될 목적이 뭐인데? 이래서 이제 극단 이제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돈 누가 억만금을 나 줬어.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한 천억 도와주고 싶어. 근데 절대 둘이 약속을 해. 내가 당신도 천억 줄게. 절대 내가 줬단 말하지 마. 약속할 거요? 그래. 그리고 진짜 둘이만 약속하고 딱 줘. 죽을 때까지 무슨 것 같아 말하지 마.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했다는 소문 내고 싶은데. 그래 우리에게 몰려올 건데.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죽어야 되거든 완전히. 오른손 왼손 모르겠냐. 예를 들어서 그다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전혀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했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능력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그 나라는 것이 원수더라고. 아주 그거 죽여야 되죠. 원수는 나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선악과 먹을 때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라 했거든요. 너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막이에요. 이걸 넘으려면요. 원어부터 바꿔줘야 되더라고. 사람이 말을 배우는데 2년 걸린대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참는데 60년 걸린대. 뭔 말인지 알았어요? 절대 난 비방하지만 판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도 순간 어제 넘어져갖고 귀신 역사 받았어요. 내가 더 잘났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거든요. 사랑은 죄화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안 덮어지더라고. 내 상처 때문에. 또 핵이에요. 그래,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만 저 니가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그 상처 아픔을 토로가 되고 그때 또 나는 얼마나 또 해결해요. 아버지, 내일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네요. 날마다 내 자신을 깨뜨리냐고요. 날마다 이러면 이 내 자 깨니라고 죽이니라고 최고 네가 뭐래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네가 날마다 철회하고 날마다 금식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한 순간에 신령한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누가 나를 따를 것 같지? 안 따라. 듣기도 싫어. 절대 누가 안 알아주거든. 근데 착각을 해, 사람들이. 누가 자기 자랑하면 나도 듣기 싫으면서 왜 나는 더 하고 싶은지 몰라. 그게 너야. 근데 그거 언제 깨져야 되냐? 고난 겪고 죽어야 돼. 얼마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날마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 딱 부딪히면 아, 나를 무시하네. 나 우습게 보네. 저 별것도 아닌 것 데리고 딱 내일 까라. 내가 영적으로도 기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문제란 거야. 그것이. 오늘 뭐냐면 희숙이가 혼좀 나버려야 돼. 혼나서 죽게 생겼어. 완전 죽게 생겼어.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사건이 먼 데서 훈련이 아니더라.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가장 가까운 데서 네가 죽었냐 내려놨냐면 온유 겸손해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저 사람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안쓰럽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별 볼 없는 사람도 다 귀하거든요. 사실은 내 새끼가 귀하고 이쁘잖아요. 꽃 같아. 그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그 눈물. 오늘도 돈 때문에 쪼달려갖고 카드피 때문에 전쟁 근금해서 그걸 목사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 웃겠냐고. 말도 못해. 그런데 그런 이름이 있으면 어쩌고 그 아픔이 눈물이 내 눈물이고 내 사랑이 되고 막 안쓰럽고 그게 내 문제처럼 밤새 기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 인격이 된 거야. 그릇이 된 거야. 리더가 된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스리지, 절대 다스리지 말란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선생이란 말 듣지도 말란 거예요. 오직 선생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부 죄밖에 없고 더러움밖에 없으니까 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네요. 혹도가 혼란을 많이 겪은 사람,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철저히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져. 날마다, 날마다 느껴야 돼. 여러분 다 죽거든요. 얼마 못 살아요, 사람들. 다 죽음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 뭘 영혼의 살처럼 큰 소리 치고 혈기 내고 내 말 들으라고 그냥 기분 나빠서 한마디 해갖고 저 사람 버려들려 고쳐버려 쓰겠고 뭘 네가 고쳐. 하나님도 못 고친대. 하나님도 사람 못 고친대. 네가 고쳐. 우리는 얼마나 한계를 뛰어넘어갖고요. 남을 간섭하기 좋아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 한계는 나고 내 욕심, 내 야망, 내 자랑, 내 이 의지, 생각 이걸 전부 어떻게 뽑아낼까? 그것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금식을 하고도 안 뽑아. 금식한 것 자체 갖고 그놈이 또 의가 돼. 일주일 두 번 금식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리들은 이 썩을 육체 덩어리가 왜 그렇게 내 중심인지 저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아버지 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네. 욱한 성격 막 그래갖고 막. 근데 저도 사실 연단 훈련을 좀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제가 먹기 참 재밌게 할 때가 4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그때는 매주 30명, 40명씩 몰려왔고요. 화정대원의 집사가 신방을 하는데 안 갔어. 가버려서 가든 말든 하나도 뭘. 뭐 두암동 신방으로 해. 아, 나 바쁜데 못 가. 두암동 집사가 안 갔더니 가버렸어. 지금은 가요. 그때는 배가 불러서 안 갔어. 지금은 교인 수 하나 안 떨어지고 한가? 영혼권 그것도 나 모르겠어. 지금은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까불렀구나. 저는 날마다 계속 그 후로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으면서 느껴지기를 아 옛날에 몸으로 까불렀구나. 몸으로 까불렀더라고. 그건 대단한 줄 알았어. 막. 근데 사실은 지금 그때보다 기도를 더 해요. 이런 얘기 자주 다녀야 되는데 더 하면서도 굉장히 수험생 의미에 들어가더라고. 뭐지? 연기가 너무 무섭고 내가 보고 꿈 보는 것들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무엇인지 모르겠고 꿈 항상 100% 믿지 마세요. 나 다 믿은 사람인데 제 것은 맞은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틀려. 그러니 영어 세계는 기준이 없어요. 그것 따라가도 큰일 나고 오늘 현재 내가 음성 맞아? 맞기도 하고 틀리더라. 내가 정확히 두 번 받았는데 그 지금 틀렸어요. 이제 꿈에. 이게 부끄러운 얘기죠. 정확하게 사람 보여주고 했거든. 그때 그 사람이 나하고 딱 이랬어요. 뭐예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까불지 말란 거야. 다 맞으면 네가 까불라고. 틀려야 돼 너는. 무엇이? 아무 필요 없어. 너는 진짜 너 진짜 약한 자와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일만 마디 방어하고 모든 비밀하고 사는 온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면 네 사랑이 없어요. 불사르게 내줄 수 있어요. 자기 의 때문에. 근데 그 속에 사랑은 없어요. 얼마나 속고 무섭냐고 이게. 속았어 너도. 네가 불사르게 내주고 헌신 희생 목숨 걸었지? 너 나를 위해서냐 네 영광을 위해서냐. 네가 너 자신도 모르고 너 또 속았어. 까부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나는 이래 생각하던 마지막에 천국 가게 되면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실수 터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잘못하고 죄를 중에 제일 제일 많이 지은 박영우야. 너 천국 온 것마다 감사해라. 알았어요. 저 같은 거 천국 제일 밑자리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산 거 많을까요? 까불지 마. 우리 성도 나보다 많을 사람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먹기 성공한 거죠. 내가 대장이라고? 말도 안 해 소리. 내가 얼마나 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이름 다 받고 있고. 날마다 해결할 것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자기 한계 상황에서 힘들고 수렁에 빠져와야 네 자신을 실제 알더라고요. 실제 너를 알아. 아, 너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왜 연단 훈련 시킬까? 너 죽으라고. 너 깨지라고. 너 부서지라고. 뭐 신령하다고. 무슨 신령한 것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믿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 같다고 나보다 굉장히 그분이 나 누구랑 말하고 비난하고 있잖아. 한 7, 8년 전에요. 6, 7년 전에. 우리 주차장을 우리 빚이 쪼달라니까 팔아래. 20억을 누가 갖고 올 것이래. 20억을. 업자가. 미리서 끝까지 액수까지 얘기하고 누구 원단까지 얘기 안 믿겠냐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틀렸어. 근데 자기는 처음까지 갔다 오고 연기 다 봤어. 나도 모르겠어. 그 후로 얘 당시 틀렸으니까 말 기회가 없어 지금. 근데 딴 데는 또 맞아. 병도 낳고 사람도. 그니 뭘 믿겠냐고 이런 거지. 이 연기가 주여 까불지 마라. 다 틀린다. 그래서 연계에 성령 충만하고 계시받은 사람들 좋아하지. 총까지 욕 같다 오고. 근데 또 보수주의자들은요. 근본주의자 절대 그런 거 안 믿어요. 말씀으로 가. 둘이 서로 싸워. 둘이 대안 맞아. 양 좋다. 보수주의자 계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맞고 여기도 맞더라고. 그럼 뭐에 맞아요? 둘 다 틀렸는데 네 말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선줄로한테 넘어갈까 조심하고 오늘 네 남편 머리로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은 너는 가짜야. 네 안에 진정 눈물을 닦아주면 너는 가짜야.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비하고 신령하고 좋아하고 많이 들었고 뭘 들었어 뭐지? 들었어 뭐냐 영원한다 살도 묻으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음성 그는 음성 들었다가 틀린 게 얼마나인데 음성 듣다가 다 틀렸는데 귀신이 역사하고 틀려본데 얼마나 연기가 무서운지 저는 내가 많이 틀리고 실수한 것은 알아요. 그래서 안 까불려고 그래요. 많이 응답도 받아봤고 별것도 다 들어봤고 진짜 맞은 거 너무 맞아. 이거 고놈 믿고 까불고 아무 필요 없어. 내 성도가 믿음장을 하라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의 사람 되고 막에 안다고 우리 성도 100% 천국 가면 그걸 끝나는 거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무 네 자신도 까불지 말라는 거야. 까불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쩐다고? 어? 수만 명 모아놓고 어쩐다고? 어? 그래서 네 마음은 공허하고 사랑하고 성김없고 기쁨없고 감사가 없는데 너는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속상한데 화가 난데 그거 뭔 필요 있어.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저는 막 그 설교 길게 하고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이 성을 본 것도 다윗 때문이라 했고 히스기야 네 기도 때문에 이사야 아니요 다윗의 약속이고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그 지파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지. 오늘 빨리 눈치챌 사람 뭐냐. 빨리 예수의 생명 안에 언약을 붙잡아 들어가. 네가 사는 게 그밖에 없어. 모든 것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 시작과 부활로 통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너 정말 주님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작하고 응? 죽어진 그 생명 안에서 있지 않는 것은 너도 속았어. 많이 보면 묻어요. 예언은 묻고 주님의 사랑도 능력도 없고 너를 모르는데 네 죄도 모르는데 네 욕성 죄성이 날마다 꿈틀거리고 얼마나 유명한 분광도 하루 저녁에 넘어져 버리는데 마귀가 바로 공격하면 넘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공허해서 허무해서 그게 주님으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을 만족하고 주님이 좋고 기도생활 문제는 돈 명예 권세 좋아하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하고 사랑한 기도가 내 마음에 잔잔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감사하고 평안이 오고 어차피 빈손이고 빈손이 가는 인간들아 너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 넘어져 죽을 뻔했는데 너 살려줬던 그 사랑 깨달았니? 하나님이 그때 너 붙잡아 깨달았니? 그분이 최고다? 너 오직 네 인생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 주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내 인생의 전부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죽고 기도하면서 말하지 말고 좀 얼마나 내가 입이 싸가지고 말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런 입주댕이 찢어야 되겠다 이놈. 맨날 여기에 말 안 해야 되겠다 은근히 내 자랑하고 내 자전 쓴 거 다시 쓰고 싶어요. 자랑 많이 듣더라고. 또 얘기 창피한 거 이런 거 다 써놨을까? 막 하도 올 20년 전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쩐다고? 열매가 뭐 있어? 너 예수 믿는 기쁨 있고 행복 있냐? 엉망금치 행복 기쁨 필요 없어. 돈 때문에 기쁘냐? 예수 때문에 기쁘냐? 수가 많이 모여 기쁘냐? 너 예수 때문에 기쁘냐? 오늘 예수님과 잔잔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세상이 만사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일이 깨달아지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아수르가 침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감당했어요. 이사야가 감당했어요. 성경의 기록도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세계 보여주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위에 다 히스기야한테 벌벌 떨고 적응 받쳐 왔거든요. 바벨론 사진도 왔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 18만 5천 죽이려고 하는 계획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계획 안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등장 이사야가 등장했을 뿐인데 너 히스기야가 힘들었고 이사야 힘들었지? 너 좀 감당해. 아수르가 군대 와. 너 견뎌내. 네가 이겼어. 승리했어. 결국은 그걸로 사명
우리 사명은 뭐냐면 내가 현재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히 깨달으라고. 제가 우리에게 할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 뭐인가? 최후에는 사명이 뭐인가? 주님이 나한테 맡겨진 명, 목숨을 걸고 일을,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자가 목숨명. 주님이 심부름한 가운데서 그 일은 내 목숨 걸은 건데, 목숨 걸고,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 있어요? 돈 버는 일 뭐? 내가 내 손 한 번 삶에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냐고. 바울은 그거 알았어요. 오직 복음을 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고 바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나위에서 죽었고 피 때문에 그 피가 정수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복음을 진리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 복음의 영혼권의 성역사에 천사가 보고 있고 하나님 보고 있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또 바치고 바칠 만한 고귀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 생명권만 되어 있냐고. 그 생명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되는데 사명을 해야 돼. 히스기야 3, 이사야 3. 오늘도 우리가 사명. 사명 주님 내게 일을 맡겼습니까? 오늘도 저도 사명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붙합니다. 주님 사람은 열정이 붙을 것이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각각 세모자. 다섯, 둘, 하나 딱 세몰 때가 있는데 얼마 못 삽니다. 날마다 죽을 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사니? 누구 때문이니? 너 때문이니? 아니요.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사명으로 삽니다. 나 같은 것을 기대하고 그런 좋은 일을 맡겠습니까? 내가 뭐가 내 자기 왜 나한테 일을 맡겠습니까? 하고 울어야 돼. 사명만 사람은 울어야 돼. 감사하고 기뻐 행복해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잠깐 사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 사명의 그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 드라마에서는 가짜고 진짜 같이 울고 불고 날리면서 멋있게 탁 사진 찍었고. 우리는 영적 드라마가 깨끗이 멋있게 끝내줘야 되거든요. 참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됐다. 의리가 있다. 깨끗하다. 멋있다. 오직 자기 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자기는 죽어버렸다. 그게 최고의 멋있는 인생인데 예수님 생애가. 그런데 그 드라마, 야, 저 사람 연기 잘하네. 거짓 연기가 영적 연기를 정말 잘하고 주님 내가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나 같은 거 왜 쓰셨습니까? 날마다 주님 사랑에 감사 감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정말 주의 일은요 일하면 행복해야 돼.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요? 가짜. 뭘 피곤하고 힘들어? 기쁨이 없구만. 기쁨 없는 게 행복하고 못하지요. 피곤하지요. 뭘 피곤해 주의 일인데.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일하고 있고 나 같은 자에게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면 야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 앙크땅인 것도 좋아하면서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종으로 임명해서 그 일을 맡았더라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정가고 엄청난 무시무시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응? 이순영의 마지막 응, 나라를 지키면서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순장이 멋있는 거예요. 이순장이 살았으면 더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마지막 그러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순장이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우리가 총값은 똑같을 것 같아.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나만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돼. 네가 또 말 참어. 죽어줘. 대답하지 마. 까불지 마. 아무 말 말고 참고 죽어주고 난 주님 그러고 나면 내 눈물 닦아주고 주님 사랑해서 행복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위기, 고난 괜찮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죽겠습니까? 이사야 같이 죽겠습니까? 히스기야 안 죽어요. 다윗 때문에 안 죽어요. 나는 예수의 생명할 사람만 되어요. 나는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그것도 교만이야. 너는 죽어 그냥. 주님, 나는 주님 생명이 살고 저는 가만히 내가 아버지 이 예배당에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성령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좋고 저 같은 거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 와주고 오늘 와주고 기도하고 저는 사실 기대가 되고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왜 이 정도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본이 뭘까? 기초가 뭘까? 십자가 부활의 기초가 놓이지 않는 인생인데 무슨 필요했겠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종이 종은 종놈인데 종님이 되고 종왕이 되려고 해서 까불고 그래서 주님 너 인광 다 받아먹었다. 이 악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너 성경도 몰랐어. 진리도 몰랐어.
네가 주님의 생명에 살았냐? 날 얼마나 사랑했냐?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았냐? 주님 의지로 살았냐? 주님의 도움을 살았냐? 주님 앞에 가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